문정전. 문정전은 평상시 임금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1483년 창경궁 창건 때 지어졌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6년 광해군 때 복원하였다.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때 놀이공원으로 격화된 이래 1980년 초까지 창경원으로 불리었다. 이후 복원을 위하여 창경원의 동물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긴 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창경궁이 대비 등의 처소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까닭에 다른 궁궐의 편전에 비해 문정전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의 편전은 모두 정전의 북쪽에 위치한 반면 창경궁의 편전인 문정전은 유일하게 정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곳은 1530년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의 신주를 모신 혼전이 설치된 이래 조선 후기에는 주로 혼전과 시신을 모시던 빈전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영조의 첫째 왕비인 정성왕후의 혼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이곳 앞마당에서는 영조의 명에 의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는 임오화변의 비극이 발생하였다.